시간 빨리 느껴지지? 뭐 했냐면 몰입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게 또 다 실험을 한 겁니다. 내가 뭐 이랬다 하면 안 믿으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책에서 읽은 거예요. 그 심리학자들은 무슨 실험을 했나 하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을 느낄 때가 언제냐 해가지고 한 100명 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실험을 했는데 여기다가 뭐 꾹 누르는 거 이거 꾹 눌러서 자기가 가장 행복한 시간에 그 스위치를 누르라 했어요. 그럼 그 스위치를 누른 시간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뭘 눌렀나 하면 보세요. 1번 먹을 때 음식 너 누르겠지? 나도 누를 것 같아. 2번 음악 들을 때, 뭐 영화 볼 때, 그다음에 잠을 잘 때 또는 뭐 운동할 때, 일할 때 뭘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한 거의 70%가 넘었어요. 일할 때. 동의 못 하겠지. 나도 사실 동의가 안 되던데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이 행복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 몰입을 할 때라요. 그러니까 몰입을 할 때가 일할 때예요. 근데 몰입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시간 개념에 대한 왜곡 현상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지금 거의 80분 되는데요. 80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아무 느낌도 없이 이렇게 지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몰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몰입은 반드시 건전한 상태에서 몰입을 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 도박하면서 몰입을 했다. 도박하고 난 게 아침 새벽에 이 해가 뜨고 있다. 행복해요? 안 행복하잖아. 안 행복하지? 하지 마요. 그러니까 도박은 절대로 나 안 해요. 우리 아버지가 하지 말아 했어요. 절대. 9살짜리 애한테. 8살이에요. 8살. 아버지가 9살에 돌아가셨으니까. 8살, 7, 8살 때 나한테 뭐라 했냐면 산 가운데에 이게 도로가 나는 바람에 그거 이제 구경하러 가자 해서 아버지가 나를 부산에서 데려갔는데 손잡고 이렇게 걷는 거예요. 차도 안 다니는데 이게 가는데 따라해래요. 따라해래요. 도박을 하지 말자. 네, 크게 도박을 하지 말자. 사창가에 가지 말자. 아버지, 사창가가 뭐야? 그냥 따라 이 새끼야. 사창가에 가지 마. 내가 사창가인지 삼창가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나중에 커서 아 그렇구나. 그럼 안 가죠. 절대로 안 가지. 그러니까 그냥 따라 하는 거야.